큰아들네 식구들을 위해 큰맘 먹고 도령 씨가 요리 솜씨를 뽐내 보려고 합니다. 우와, 여기 속이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동과의 속을 파내 그 안에 오리를 넣고 끓이는 백숙인데요. 오리 크긴 하다. 속 들어가. 큰 가물에 속 들어가. 오리 안에 마늘과 인삼, 대추 등 각종 약재를 넣고 동과와 함께 끓여주면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여기 남자들이 하려니까 좀 서툴러요. 마지막엔 잘라놓은 동과를 덮어줍니다. 됐습니다. 이야, 우와! 아이고, 아이고, 뭐. 아우, 씨, 엄청 무겁네. 동과 안에 오리를 넣고 끓이면 동과의 즙이 우러나서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국물은 아주 시원하게 우러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거 손목에 매도. 이거 잘 못 들어갔네요. 오리에 동과 솥까지 합하면 무게가 좋게 15kg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식구들 먹일 생각에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잎과 장가지들을 모아 솥에 불을 붙입니다. 좀 매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일은 좀 서툴지만 부자가 모두 열심입니다. 잘 붙고 있어. 아버지가 힘드실까봐 묵묵히 부채질하는 경철씨. 앞으로 2시간 정도 푹 끓여줘야 합니다. 다 됐다. 우와, 다 됐습니다. 너무 먹었네. 이 백지장 또 맛들면 나왔다고. 천천히 들어가자. 뒤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위험하니까. 안 그러면 옆으로 내려가. 옆으로 보면서. 아니, 나무. 아, 괜찮네. 부자가 힘을 합쳐 생각보다 수월하게 옮겼습니다. 이거 땅에 밀어놓고. 이야, 동과 대박. 동과 대박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이유는 아내의 생일 때문입니다. 이게 신기하거든 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참 행복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뭐 아들. 고마워.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이 준 생일 선물이에요. 잘 쓸게, 고마워. 이거 좀 그렇게 맑았대. 자. 이야, 이거. 오늘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축하해줘야지. 아유, 축하합니다. 맛있어, 진짜. 아유, 시원하다, 이거. 잠깐만. 먹어봐, 고기 맛있어, 라이너. 맛있겠다. 맛있대. 아빠, 빨리 먹어봐. 아빠, 이거 맛있대. 맛있다는, 맛있다는 거야, 이거. 맛있어. 라이너 엄청 잘 먹는다.